하이브 PR 담당자가 자사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가 미니진 어도어 전 대표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현직 기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신문 장영우 기자의 전화 인터뷰가 공개됐다. 장 기자는 앞서 하이브 PR로부터 뉴진스의 일본 성과를 폄하하는 기사 정정 요청을 받았다며 팩트 정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하이브의 요청은 악의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시 통화 중에 지분 20%가 안 되는 미니진 대표가 어떻게 경영권 찬탈을 할 수 있냐고도 물어봤다. 그러자 하이브 PR 관계자 강유진스 멤버들이 민 대표에게 가스라이팅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기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하이브 PR 담당자가 아티스트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 된다와 같은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김현정의 뉴스쇼 측의 어두워 홍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진스 앨범도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